야, 아프다. 상대 리신 정멸 위치 맞추면 5만원. 오른쪽! 경고일에 드렸습니다.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임시 차단 당하는 수가 있어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게 시간의 숲 정복자 탈룡킬가 뭐 하루 쉬고 왔어도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. 저 덕분에 화나서 따신 거 영지읒. 인정합니다. 제가 한번 면해드리겠습니다. 이거 못 잡았으면은 임시 차단 당하실 뻔했어요. 아, 아파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너 내가 만만해? 큰일 날 뻔했네. 이거 안 지거든요. 아 근데 급해가지고 큐 두 개 찍었잖아 싸이 때문에. 어? 화들짝 놀래가지고. 다이브 해볼래? 해봐. 못 참겠지? 막 탈로 딸피라서 지금 들어오면 잡을 것 같지? 오 잠깐만. 오! 탈룡 큐 판정이 조금 더 좋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은? 사일러스 W 판정보다 좋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? 사일이 원콤 각은 잘 안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. 아 이거 아깝다. 아이고 그냥 콤보 다 넣고 궁 그니까 아 이거 뭔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됐네. 이거 뭔가 안 죽는 그게 있었는데 내 머릿속에. 근데 괜찮아요. 저렇게 와봤죠. 어차피 다 나중에 저한테 다 한입거리라서. 그러니까 까비.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더 잘했으면은 뭔가 잡고 살았을 듯? 좀 아쉽네. 아유 시아. 아유 안녕하세요. 오케이 타워 안 맞을 정도만. 야 제발 살아라. 와 진짜 올라프 저거 뭐야? 야 왜 저러는 거야 챔피언. 진짜 악질이다. 일단 스펙 다 빠지긴 했네. 아니 진짜 저걸 누가 저렇게 다이브를 해. 저런 챔피언이 어딨어 세상에. 야 나 룰 하면서 난 저런 챔피언은 본 적이 없어. 한쪽평 딜교만. 그렇지. 저거 큐 날라가는 거 보여서? 하직스 무조건 적 있는 거였죠? 나이스. 이게 미드 차이에요.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미드 차이 얘기 나와야죠. 올라프다. 야, 야, 이거 피가 니 거 아니야? 잡았다. 노플이라. 그렇지, 도끼만 피하면 안 죽죠? 아, 저거 근데 못 잡아? 아, 당연히 잡을 줄 알았는데. 아, 너무 아쉬운데? 이러면은, 뭐, 거의 끝났네요. 이거는, 제가 무조건, 이번 판은 캐리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게요. 첫 판에 이렇게 잘한 적 처음인데? 이게 오랜만인데? 왜 그러냐, 얘네. 야 너무하다. 일단은 궁이랑 이거 체크 좀 해주고. 근데 이거 안 질 것 같은데? 왜 나만 이길 것 같지? 이거 선포 있잖아 나는. 올라프는 채찍인데 전 선포라서 이거 템 차이로 이겨요. 올라프가 너무 그 챔피언 너무 믿었죠? 근데 이 사람 되게 이 사람 야 카직스가 야 원래 보통이면 탈론이 이 정도 피면은 그냥 덤비잖아요. 근데 눈치챘어. 아 이거 끝까지 싸우면 내가 진다. 카직스가 눈치가 빠르네. 나 순간 잡아가지고 딱 좋아하고 있었는데. 아 이거 왜 이렇게 물몸 조합이라 왜 불클 먼저가 안 땡기지 이번 판? 이번 판 그냥 옛날 느낌대로다 그냥 쌍티아맨 느낌으로 그냥 군드라 먼저 갈게요 이번 판은. 너무 잘 커가지고 그러니까 뭐 탱커 많고 딜 부족할 것 같으면 불클 빨리 가서 그냥 뚫는 식으로 좀 튼튼하게 버티는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번 판은 너무 잘 커서 그걸 흡혈로 커버할 정도라 그냥 군드라 이코어로 갈게요.
이로써 여러분들은 꼭 꼭 불크를 이코어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굼드라를 이코어로 올려도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. 올라프 잡았다. 어, 뭐야 왜 여기 있어? 하이! 나랑 맞딜할까? 아예 아파라. 오!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저 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안일함이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요. 이 친구 왜 이렇게 건방지지? 아니 저 템이 좀 잘 나와서 세거든요? 그리고 싸움에 팬보호대가 없어서 무조건 원콤 난단 말이야. 야 모은다 야 모은다 야야 야. 침착하게 대처. 오, 야, 나 지금 굼드러 나온다. 아, 여러분, 이거는 이제 좀 또 감전만 또 새로운 템틱이 만들어드리면 서운하니까 또 정복자 신빌드입니다, 이번에. 정복자로도 조금 더 공격력 빠르게 높이고 스킬 가속과 흡혈 다 챙기는 이 코어 굼드라 트리. 그냥 불클이랑 순서만 바꿔준 건데 이게 뭐가 좋냐면은 이제 불클은 조금 더 튼튼한 느낌이 있다면 이건 조금 더 흡혈과 조금 더 딜에 조금 더 치중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코어 타이밍에 굼드라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. 아, 네, 무조건 불클입니다. 이번 판은 불클 가고 적어가면 될 것 같네요. 상대 AD가 주딜이잖아요. 사일러스 망했고 그러면은 이럴 때 중모 가는 거야. 어시없는 거 멋있다고요? 그래? 나는 나 왜 이렇게 킬딸만 하고 다닌 탈론 할 줄 모르는데 그냥 킬만 많이 먹은 탈론 같아 보이는데 KDA는? 야 아프다. 김드라 세죠? 피읍도 잘 되죠? 상대 탈론으로, 아, 만데 탈론은 원래 다 싫어요. 그니까 탈론이 그 챔프가 좋던 안 좋던 지금은 솔직히 웃음기 싹 빼고 다른 챔프들에 비해 탈론이 엄청 좋은 챔프는 아니잖아요. 솔랭이어서 통하는 거지. 근데도 좋은 챔프가 아닌데도 탈론은 다 싫어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챔프 특이에요. 네, 탈론으로 올라프 못 이겨요. 불클 나오면 할만해. 아니, 못 이겨요. 제 치감카에 갔다. 못 이겨요, 못 이겨요. 배틀님 하위. 어? 뭐 이겼을 것 같기도 하고? 나 왜 이렇게 피가 안 다냐? 올라프한테 맞아도 피읍이 오히려 더 빠른데? 전장의 지배자. 오. 이게 이코어 굼드라 정복자 탈론입니다. 깔끔하네요. GG.